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여자의 도발. 하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 즉 아담의 여자였습니다. 여자, 히브리어로 이샤. 왜 이샤라고 했는가 하면 남자, 즉 이시로부터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히브리어 여성명사에는 단어 끝에 해를 붙입니다. 남자, 이시는 페니키아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보는데 히브리 언어는 모세가 창제한 것이 아니라 삼족계통의 어떤 언어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곧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여자는 이샤라고 부르시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 중에 이름을 붙여주신 대상은 유일하게 아담뿐이었습니다. 아담의 뜻은 북다, 러디라는 의미인데 흙으로 만들어서 북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오직 아담이라고 이름을 확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담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그 정체성의 문제를 검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체성이 검증된 아담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든 여자도 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뱀은 여자와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활한이라는 뜻은 좋게 말하면 사려 분별하고 신중하다는 뜻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간사하고 교활하고 은큼하고 그 속을 알기 어려운 이란 뜻이 있습니다. 뱀을 히브리어로 나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뱀의 쉬쉬 소리에서 기인된 이름입니다. 뱀은 두 혀로 속살거리며 날름거리며 유혹하는 동물입니다. 뱀은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했던 사탄의 첫 번째 화신인 뱀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용을 다리가 달린 날아다니는 역물로 그리고 있는데 용이 바로 뱀입니다. 뱀은 화려하고 찬란한 자태로 여자에게 접근했을 것입니다. 실상 뱀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반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영특하고 교활하고 멋있는 긴 몸과 다리와 화려한 피부를 가진 뱀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첫 번째 술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에게 접근하고 유혹하여 여자를 두 번째 도발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이름을 확정하지 않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뱀의 검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검증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당히 이겨낸 여자에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여자는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첫 번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과연 죄에 대해 검증이 끝났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조심스럽지만 뱀의 활약을 보건대 이미 뱀은 먼저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에 대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기뻐하셔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명하셨고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관할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직무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직 이름이 없는 그의 여자에게 분명히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릴 텐데
절대로 유혹되지 말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편의 말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하나님을 도발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거짓 정보입니다. 거짓 정보는 마귀의 특기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거짓 정보를 여자가 수용한 것입니다. 여자는 뱀이 준 선악과에 대한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착각하기 시작했고 점점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는 뱀의 거짓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여자의 마음속에 이미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즉 하나님과 남편을 관리하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왜 여자는 남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므로 공평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것은 여자를 남자의 부속품으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것은 가슴으로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여자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골수요, 살은 사랑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감각기관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자신의 부품이나 소유로 여기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며 기쁨의 원천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담의 마음을 왜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여자의 변심은 무죄인가요? 통계에 의하면 남녀 이별의 3분의 2는 여자가 원해서라고 합니다. 남자의 70%는 아내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데 여자의 70%는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여자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의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자의 도발이 치명적인 이유는 남편을 넘어 하나님의 권좌를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갈망하다는 뜻보다는 쥐고 흔들다, 휘어잡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반대로 남편은 여자를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남녀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과 같은 탐욕입니다.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꿈꾸었다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룰 수 없는 꿈, 가질 수 없는 권세를 꿈꾼 여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최초의 도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왜 여자의 범죄에 동참했을까요? 이것이 남자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여자가 잘못했다고 여자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모든 남자가 아담과 같았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말 그대로 순수남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한 입 물고 들고 와서 한 입 먹어보라고 내미는 여자를 보고 놀라서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아담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눈물을 머금고 여자가 내민 선악과를 한 입 깨물어 먹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범죄를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자가 범한 도발이 장차 아담의 어깨 위에 또는 후손들의 어깨 위에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아담은 여자와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아 발을 잃어버리고 기어다니며 화려하고 찬란한 외모를 잃어버리고 징그러운 흉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뱀, 즉 마귀에 대해 멸망의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 건드려 죄의 상처를 입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혈통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출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싶었던 욕망의 족쇄를 채우셔서 영원히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 대해서는 가정의 책임자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어깨에 노동의 수고를 매야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여자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겠다는 각오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을 주는 자, 라이프 기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실상 생명을 주는 자는 장차 오셔서 인간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은 하와의 태를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고통과 사망을 가져다 준 마귀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순수함이었지만 연약한 아담의 계보를 통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교회의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순수함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의 머리와 손과 발과 등에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는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